우리나라 공기질 수준이 180개 나라 가운데 꼴찌에서 8번째인 173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전 조사에선 중위권을 유지했는데 왜 갑자기 이 정도로 나빠졌을까요? 정구희 기상전문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팀이 전 세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부터 중동과 인도, 동아시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이 붉게 나타납니다.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인도가 두 번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높았습니다. More than 3.5 billion people, that's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breathe unsafe air. In China and South Korea, more than half the population is exposed to unsafe air. 이런 초미세먼지의 질소산화물,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정도를 연구팀이 종합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 수준은 100점 만점에 45.51점, 180개국 가운데 173위였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주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는 정도는 0점으로 세계 최악이었습니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기후변화 대응 등 20가지 항목을 종합한 우리나라 환경성과지수는 80위를 기록했습니다. 2년 전 43위에서 무려 40등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크게 떨어진 것은 이제 대기질 분야 중에서 이산화질소 지표가 신설됐고요. 대기질 지표가 그 퍼센티지가 올라가잖아요. 오염 정도를 실제 측정값이 아닌 위성을 이용해 추정했고 외부의 공기질과는 달리 우리나라 실내 공기질은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하는 등 이번 연구에 한계는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